어서오세요. 프리티 다이브입니다. 아우, 어디야? 이 시간쯤 되면, 아, 8시가 넘었어. 8시가 넘었네요. 저 벌러지가 많아서 제가 조명을 좀 하나 정도 끄는데, 아, 끄면 안 될 것 같아요. 너무 어두워. 안 보여. 안 보여, 저는요. 자, 얘는 누구냐면요. 아이고, 이름표 어디 갔을까, 세상에. 얘가 2월 25일 날 식재를 했다고 써있네요. 카시오 적금. 요것도 우리 매녀 언니가 아마도, 놓고 가시면서 이제 제가 그때, 매녀 언니 거를 이렇게 판매를 해주면서 남아있던 그 아이 같아요. 자, 요렇게, 그러니까 우리 매녀 언니가 식재해놨던 아이죠. 자, 요거 좀 한번 보려고요. 요거, 잘 심으셨네, 꽃고. 아, 요렇게, 요렇게 떨어지네. 사이즈가 D공방분 11cm, 여기, 블랙장미에다 심어놓은 거 보니까. 근데 너무너무. 24년 2월 25일 날 식재해놓으시고, 사정이 생겨서. 맞아요.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갖고. 언니 수술 잘 하셨나 모르겠네. 이게 한 몸인가? 뭐 제가 심은 게 아니라서. 하긴 뭐 제가 심어도요, 시간이 지나면 몰라요. 어머, 한 몸이야. 웬일이야. 웬일이야. 한 몸이에요. 기특하다, 너. 한 몸이었니? 여기 좀 뜯어줄까? 한 몸이에요. 자, 이렇게 연결돼 있죠? 아휴. 예, 카시오 적금입니다. 세상에 물무모하고 쭈글쭈글한 거 보소. 그래도 나이는 있다고 이 목대 좀 보세요. 아이고, 기특하다. 여기 좀 깨끗이 해주고. 목대는 좀 아픈 데는 없나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. 괜찮네요. 괜찮습니다. 착하다. 얘는 좀 작은 화분에 좀 넣어줄까 해서 여기 지금 개구쟁이분 여기 뽑아놓은 게 있더라고요. 자, 입구 사이즈가 얘는 좁아요. 자, 입구 사이즈 좁은데다 이제 목대 나왔으니까 7cm 정도 목대 사이즈 되고, 높이 사이즈는, 다리까지 말고요. 다리까지 하면 10cm 나올 거고, 여기까지는 9cm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여기다 좀 숙제를 해줄까 합니다. 자, 그리고, 이제 얘. 얘는 블루 웨딩이라는 아이입니다. 자, 저희가 8,000원씩 판매를 했던 아이죠. 근데 너무 예뻐요. 저도 이거 하나, 사수 하나, 하나 제 거 얼른 빼놓느라고 우리 뿌띠 언니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. 너무 예쁜 아이 같아요. 저도 이거 한 포트 갖고 이렇게 늘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,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. 한번 잘 키워보려고요. 얘는 어떻게 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. 아우, 이렇게 홀라당 털리네. 아이고, 끊어졌어. 어떡해. 설마 잘못되는 거 아니겠지? 뿌리가 홀라당 끊어졌어. 잘못되게 하겠어요. 요즘은 다 용서되는 계절이에요, 아주. 자, 요렇게.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? 생긴 게. 얘는 아주 그냥 요렇게 무슨 이렇게 분을 살짝 지으면은 안에 그냥 살짝 이게 우리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분을 지었을 때 요 색감 나오는 거 있죠? 여기 너무 이쁜 것 같아. 괜찮은 것 같아. 그래서 짧은 기대돼요. 짤퉁짤퉁이 좀 얼마나 이쁠까 해서. 자,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. 지금 서랍에 넣어볼까 하는데 여기도 괜찮고. 테두리가, 얘는 지금 초록채 테두리거든요. 얘도 괜찮은 것 같아. 얘도 괜찮아. 자, 여기다 놓을까 봐요. 자, 요거는 유아 클림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사장님께서 요거는 이제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. 저는 이제 그냥 구매를 했어요. 전 제가 쓰려고. 네. 이런 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. 하고 구매를 한 거니까요. 저는 진짜 쓰는데 지장이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판매만 못했을 뿐이지. 뿌띠님들께 이렇게 얘도 숯불 몇 개 넣어주고. 신입이니까 자, 블루웨딩 기대가 되는 아이. 자,
저도 사장님처럼 잘 키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. 우리 언니들도 자, 저랑 같이 한번 잘 키워봐요. 자, 우리 언니들도 이번에 이거 받으신 분들은 한번 잘 키워보자고요. 좀 떨려요. 이렇게 그 처음 나와가지고서 신상품이에요. 그러면은 그 약간의 그 떨림 있잖아요. 아,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과연, 그런 거 있잖아요. 아주 궁금합니다. 짠짠 짠짠 이뻐 이뻐 완전 이뻐. 너 삐뚤어졌나? 삐뚤어지면 어때? 야, 얼렁얼렁 군생대라 너. 군생이 잘 들려나? 글쎄요. 자, 이제 얘 성격도 알아볼 겸 얘가 어떤 아이인지 볼 겸 한번 집이 너무 큰가? 집이 큰 것 같기도 하고 잘 키워보겠습니다. 자, 블루 에디. 이름도 예쁘고, 자. 약간의 블루 컬러도 있는 것 같고, 보라 컬러도 있는 것 같고, 약간 컬러감이, 더 커봐야 할 것 같아요. 하면서 땡글땡글하니 얘도 더 많이 꼭 마치 소울민트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소울민트는 손톱 끝에 손톱이가 없지만 얘는 손톱 끝이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. 자, 층이 높아지면서 얘는 어떻게 자랄까 참 궁금합니다. 자, 블루헤드 잘 키워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아이, 얘는 여기다가 뺄만 넣어주고, 자, 숯볼 넣고, 자, 그 다음에 요거, 자, 입구 사이즈가 7cm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,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. 자, 요 어느 쪽이 좀 편안할까? 자, 요렇게 여기 편안해 보이나? 살짝 이렇게. 목대가 있는 애들은 씹는 거는 껌이에요. 완전 쉬워. 자, 목대를 조금 꺼내줬어요. 저는 원래 목대가 있는 애들 목대 살려서 잘 안 심어주거든요. 근데 목대를 조금 꺼내놔 봤습니다. 카슈 조금도 이렇게 목대 있게끔 한번 키워보세요. 얘도 매력적일 것 같아요. 그 추비바니가 목대 있게 키우니까 상당히 예쁘더라고요. 매력 있고요. 그래서 얘도 이렇게 꺼내보니까 생각보다 목대가 깊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목대를 꺼내주면서 7cm밖에 안 되는데도 입구 사이즈가 굉장히 헐렁헐렁하죠 지금. 잘 클 것 같아. 물만 잘 주면, 그치? 그리고 카시아 적금은 생각보다 키우기는 소홀합니다. 우리 꽃대님들 엄청 소홀한 아이고요. 편안해요. 자, 얘는 좀 뿌리 활짝 좀 잘 되라고 요거를 지지대를 좀 뽑아줘야 될 것 같아요. 자, 너도 자, 미용실에서 파마하고 온 사람처럼 자, 머리에 꽂자. 자, 일단은 자, 고객님, 정리가 안 되셨습니다.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잡아 올리고요. 머리를, 자, 올림 머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러면 뿌리 활짝도 조금 더 빠르고 괜찮습니다. 훨씬 안정감 있어요. 이 안에 가둬놓는 거나 마찬가지죠. 야! 내가 너 뿌리 살짝 할 때까지만 한 달 정도만 자, 여기다 물 조금만 줄게요. 자, 물은 바로 요즘은 씻고 저는요 웬만큼 뿌리를 커팅하지 않았으면 그냥 물을 바로 줍니다. 얘는 물 많이 먹어야 돼요. 지금 얘는 담궈놓을 거예요. 바로 얘는 제가 그냥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수준이 아니야. 얘는 그냥 하루 한나절 내내 담가, 하루 정도 담가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? 자, 그래서 이렇게. 그래도 여름 내내 잘 견디고 있었어요. 그래서 기특하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
맨날 쳐다는 복장이었어요. 아유, 쟤를 어떡하지, 어떡하지 하고. 자, 처음에 언니가 심어 놨을 때는, 아까 그 D20방문 화분에 그 사이즈에 굉장히 딱 맞게 얘가 큰 아이였었어요. 근데 이렇게 조그만해졌어요. 그러니까 관리를 못 받아서 이런 거예요. 자, 관리를 받으면 조금 더 예뻐졌을 텐데. 자, 그리고 이 블루 웨딩은 잘 키워보겠습니다. 아잉, 물 줄게. 아, 안 되겠다. 넌 물 먹어야 되겠다. 물 좀 팍 먹여갖고요. 애를 좀 빵빵하게, 입장이 지금 흐느적 날려놨죠. 좀 잘, 먹여봐야 되겠습니다. 이제 물 좀 이제 많이 주는 계절. 자, 그리고 거리대에 있는 저희 아이들은 오는 비 지금 계속 다 맞고 있고요. 괜찮습니다. 햇빛 보는 연습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요. 우리 아이들은 뭐 여름 내내 비 맞고 그래서 잘 견디고 있더라고요. 자, 아주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아이 블루 웨딩 잘 키워보겠습니다. 신상품이니까 잘 키워보고요. 이 아이는 카시오 조금은 자,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일단은 물부터 줘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프리드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